20장입니다. 제발 영무자 방유도즉 지하고 방무도즉 무도즉 우하니 기지는 가급여니와 기우는 불가급여니라. 제발 영무자라는 사람이 방유도즉 지하고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지, 여긴 지자는 지혜롭다 그런 뜻인가요? 지혜가 드러나고 방무도즉 우하니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그 자신을 숨겨서 어리석게 아주 멍청한 사람처럼 보이게 이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기지는 가급여니와 그 지혜를 발휘하는 자리에서는 누구나 다 거기에 미칠 수 있거니와 기우는 불가급여니라 그 어리석게 처신했던 그 모습은 미칠 수가 없을지니라. 영무자는 위 대부니 명은 유라. 영무자라는 사람은 위나라 대부였는데 이름은 유라는 사람이다. 안 춘추전의 무자 사위에 당문공 성공지시하야. 춘추전을 살펴보건대 무자가 위나라에 벼슬을 할 적에 문공이라는 임금과 성공이라는 그 두 임금 때를 당하여서 문공이 유도이 무자 무사 각연하니 문공 때에는 도가 있는 세상, 즉 다스려지는 세상이었죠. 도 있는 세상에서 무자가 무사 각연 이 일을 불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꼬집고 뭐 잘못해서 트집을 잡을 만한 그런 일들이 없었으니 사, 기, 지지, 가급여. 이것은 그 지혜를 가히 미칠만 한 것이고, 따라잡을만 한 것이고, 남들도 웬만한 사람이라면 자기 일을 잘 처리해서 무사 가견하는 형진을 갈 수 있단 말이죠. 성공이 무도하야 지어 실국이 무자 추선 기간하야 진심 간력하야 불피 간험하니. 성공이 무도에서 무도한 임금이라서 지어 실국 나라를 망하는 데까지 나라를 잃는 데까지 이르렀으되 무자가 주선기가 나야 무자가 그 사이에서 그 주선해 가지고 진심 간력하여 마음을 파하고 힘을 다하여 불피 간험하니 이 간은 어려울 간자죠. 간난이라고 하죠. 간난과 험악한 그런 일들을 피하지 않았으니 범기 소처 개 지교지사의 소 심피이 불궁 위자이 능 졸보 기시나야 이제 기군하니 범기 소처 무릇 그 처한 바가 개 지교지사의 이게 뭐냐면 무자가 처한 그 상황에서는 다 지교지사, 지지사, 교지사지요. 지혜로운 선비, 교묘한 선비니까 조금 알만한 사람들의 소, 심피, 불궁, 위자 깊이 피하여서 그런 일을 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이거늘 능 졸보 기신하야 능히 그 몸을 끝까지 보존해서 이제 기군하니 그 임금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일을 건너갈 수 있게끔 즉 그 일을 다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니 자 기우지 불가를 따라 이것이 바로 그 우지 불가 어리석음을 따라잡지 못했다라는 그 증거가 되더라 이거죠. 정자왈 방무도에 능 침회 이 면환고로 왈 불가급여라. 정자가 말하기를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능히 침회 침자는 뜰부자의 반대니까 밖으로 나오지 않고 가라앉는다는 뜻이고 회자는 밝을 명자의 반대니까 남한테 알려지지 않게 그죠? 그러니까 잠기고 어둡게 처신 즉 드러나지 않게 처신해서 환란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가급여라. 남들이 그런 것을 따라갈 수 없던 것이다. 이거죠. 여교 불당 우자하니 비간이시하라. 또한
유불당우자, 그 어리석음을 어리석게 처신하면서도 사실은 이 침회해가지고 남들이 그 밝음을 못 보게 한 거지요. 그 어리석게 참 그 행동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비관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 한번 읽어보죠. 제발 영무자 방유도 즉치하고 방부도 즉우하니 기치는 가급야허니와 기우는 불가급야니라. 영부자는 위태분이 명은유라. 안춘추전의 부자사위에 당문공성공지시하야 문공이 유도이 부자무사가견허니 자기 지지 가급야옴 성공이 무도하야 지여실국이 무자의 주선기간하야 진심갈력하야 불피간험하니 범기소처의 개치교지사의 소심피 불공위자임 능졸보기신하야 이제기군하니 자기우지불가급별함 정자왈방무도의 능침회이면환구로 왈불가급별함 여교불당우자하니 비간이시야람.